내가 아들이란 걸 알고 있다는 얘기도 정혜당한테 들은 거니? 하긴 아들을 만났다는 얘긴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으니까. 무슨 상관이에요? 정혜당이랑 어떤 사이니? 사귀는 거야? 왜요? 왜 하필 정혜당이야? 그러니까 왜요? 정혜당이 몇 살인지 알아? 몇 살인지도 모르고 사랑할까 봐? 사랑? 왜 하필 정혜당을 사랑해? 세상에 사랑할 여자가 그렇게 없어? 왜요? 유진아 여사님 모창 가수여서요? 이제 네가 뭐가 아쉬워? 아쉬운 게 없어요? 내가 가진 거, 아니, 내가 가지게 될 거, 모두 다 너한테 줄 거야. 그래서요. 그런 네가 뭐가 아쉬워서 8살이나 더 먹은 정혜당이야. 상관 말아요. 걔가 캐바레에서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? 뭘 어떻게 벌어요? 노래에서 벌지. 그게 노래야? 술 취한 남자들 상대로 천박한 멘트나 날려가면서 시간 때워주는 게 노래라고? 말 조심하세요. 걔의 그 맑은 얼굴에 속으면 안 돼. 눈치가 빤해서 상대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애야. 동생들 위해 희생했다? 너도 그 말에 넘어갔니? 말 조심하라고 했잖아요. 캐바레에서 굴러먹은 세월이 얼만데 너 같은 숙맥 하나 못 꼬이겠어. 말 조심하라니까! 헤어져. 뭐라고요?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해요? 난네 엄마야. 당장 헤어져. 누가 엄마야? 이미 그 옛날에 혼자 살아보겠다고 날 내다버린 거 아닌가? 내다버리다니. 그게 내다버린 거지 뭐가 내다버린 거예요?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엄마라고 헤어져라 마라. 누가 당신한테 그런 권리를 줬는데? 내다버렸어도 넌내 자식이야. 뭐예요? 내다버린 게 죄스러워서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게 해주려고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정혜당이랑 당장 헤어져. 나가요. 여기서 나가요! 나 없...